네 혹시 고향이 어디니? 헤이즈에게 서울 말이란? 그냥 잘 모르겠다. 쉽지가 않죠. 네. 저는 이제 울산이고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계속 경상도를 부여했어요. 창원에 살았다가 부산에도 살았다가 계속 이래나 저래나 서울말을 네. 써기 힘들게 현경이 그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투리가 뭐였어요? 월요일 일요일 그거 진짜 오랫동안 저 이제는 진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 오빠 머리 뭐 그러면 제가 라디오 할 때 저도 좀 틀리는 발음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잇몸병 예방접종을 하면 괌 왕복 항공권을 드려요. 아 너무하다 이거. 해볼까요? 해즈 큐! 잇몸병 예방접종을 하면 괌 왕복 괌 왕복 항공권을 처음에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요거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보세요. 몽땅 연필 고바 맞죠? 몽땅 아니에요? 표준어로 몽당연필이래요. 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SBS 아나운서가 정정해주셨어요. 몽당연필이라고 발음해야겠죠. 세상에 어떡하지 몽당이라고. 잠깐만 난 이건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예 글자 자체를 잘못 몽땅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진짜 에러 에러 에러.